네, 증시를 좀 한눈에 전체 분위기를 가늠해 보면서 또 이번 주 어떤 시각으로 장 준비를 해야 될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뭐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뭐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고요.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는데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볼지 앞서서 지금 증시에 있어서 호재와 악재, 네.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호재가 좀 우위인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는 뭐늘 똑같죠. 그게 이제 강도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정도인데 우선 글로벌 유동성 장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 증시 뭐 좋고요. 또 미국, 독일이나 이런 쪽 같은 게 좋긴 하지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이 지금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2014년 그 유동성 장세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다른 이머징 국가, 동남아라든지 남미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는 그때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환매, 유동성의 순환매의 어떤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내 증시로 이번에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이 역시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이제 항상 좀 불안했던 게그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흔들어 놨던 게 이제 국제유가. 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그래도 최고치죠. 물론 예전보다는 아직도 어림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향 밑에서는 이제 안정이 돼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도 역시 호재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볼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 1월에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도였거든요. 2월 들어가니까 1조 3천억 정도 매수로 전환이 됐었고. 이 3월 보니까 2조 9천억 매수였고요. 거래소 시장만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건데 4월 들어서 현재까지는 4조 4천억입니다. 이뭐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악재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조금 무게감 떨어집니다만은 우선 국내 환매가 지속되고 있더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고비가 이제 2200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대규모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최근 보면 역시 이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 기관 매도세가 지금 2월에 이제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가 3, 4월 들어서 뭐 2조 8천억 매도, 3조 1천억 매도가 나오는 것이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거래소 시장, 외국인이 사고 있는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거래소는 벌써 날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씩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은 환매 때문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악재라 그러면은 국내 이제 일부 업종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고별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왔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의 어떤 그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게 주초에 뭔가 좀 불안한 기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주중에 내추럴 엔더테크라는 어떤 기업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죠. 돌발적으로 나와버렸죠. 그게 하한가를 몇대 맞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차한 겁니다. 경계감이 발동된 거죠. 아, 우리가 깜빡한 게 있구나. 실적이거든요.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고밸류주들 실적보다 먼저 달려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 한때는 뭐5% 폭락까지도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안고 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마지막 이제 지난주도 계속 나왔던 것인데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 영향력은 사실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실제로 험악해진다 그러면은 분위기 자체는 나빠질 수 있거든요. 5월 초 정도 5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환 얘기가 나오고 갈 건데 아마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악재로서 영향은 좀줄 것이다. 이쪽 역시도 무시는 할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런 악재라든지 호재의 어떤 전체적인 무게감은 아직은 역시 호재 쪽이 좀 강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일정도 그렇고요. 뭐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번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첫 예. 번째 속보차가 발표가 그렇죠. 되죠. FOMC 회의도 있긴 있는데 예. 특별히 예전 그 지난번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좀 편하게 그냥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이번 주 이제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꼽아라 네. 그러면은 FOMC 회의거든요. 예.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우선 체크해 드릴 게 이제 5월 1일
28일 화요일부터 월요일은 특별한 게 없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애플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화수, 목, 금 쭉 보시면은 체크해 드릴 게 5월 1일이 노동절 휴장입니다. 전 세계 뭐 주요 시장에 휴장이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네. 화요일부터 보시면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발표되는 것은 수요일 기준금리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다만 그 FOMC 회의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전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위원들 간에 어느 쪽이 무게가 지금 강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금리 인상, 조기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 그 무게감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낮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경제 지표 쪽을 보시면 수요일 뭐 미국의 1,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 쉬는 동안에 중국의 4월 제조 PMI 또 미국의 또 A급 지표인 4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또 높다. 지난번 중국 지표 나쁘게 나왔을 때 중국 당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위주의 내용이 나올 것이고 4월 ISM 제조 PMI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나쁘게 나오더라도 아,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늦어지겠지.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해서 지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정상에 놓고 볼 때도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크게 무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와 어떤 비슷한 흐름의 느낌을 어떤 장을 볼 수가 있겠고 시장 이슈를 보시면 다만 이제 그 첫 번째 중국 당국에서 또 주가 조작 단속 강화하겠다. 너무 뛰니까 유동성도 그렇고 또 주가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거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쪽의 기술주들이 뭐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국내 쪽으로 돌아오면은 또 건설업계 처음에 한국가스공사 예전에 그 건설 관련해서 담합이 있는데 또 대규모 그 과징금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미국에 말씀드렸던 MS, 아마존, 구글 등이 급등했는데 우리 기술주들 일부 종목군들 아직도 납작 엎드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그네들에게 순환매가 돌아올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그 시장 어떤 전략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급히 왔던 종목들은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이게 그래마 안정적인 전략일까요? 예, 뭐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성장성 자체가 떨어지다 네. 보니까 우리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성장성이 있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달리고 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은 지지난주 정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스탑이 됐죠.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자. 너무 빨리 달려간 거 아니냐. 그 분위기가 네. 아마 이번 주에도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전체로 보더라도 그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계속 사고 있거든요. 다만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안 산다. 외국인 그 정도고 환매 때문에 기관들은 코스닥과 거래소를 추세적으로 좀 팔고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사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만 지금처럼 들어오면은 거래소는 물론이고 코스닥 흔들리고 있지만은 중기적인 흐름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이제 코스닥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이어지게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5월 넘어가게 되면은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죠. 해서 종목들 간에 이제 검증 과정이 진행되는데 분명 이 부분은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는 실적 위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장이 이렇게 종목들이나 순환매가 약간 삐끗삐끗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네. 역시 실적이 검증된 종목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검증된 어떤 그런 대형주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또 환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군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던 관심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던 그 종목 중에서 실적이 만약에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좀 네.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모든 것은 이제는 좀 성장성 쪽에서 실적적으로 초점을 좀 맞추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심 종목 엿줍기 전에 한 가지 시장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보면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 중에서도 화학주들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주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기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아, 지금 화학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고 한데 그런 대형 종목군으로 좀 네. 갈아타 볼까?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들 그 대형주들의 실적도 그렇죠. 확인하고 또 2분기도 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시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좀 유리하겠는지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네. 그 전체 전략을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게 반반으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코스닥 1변도에서 코스닥과 대형주를 한번 반 갈라서 가보자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조짐이 이제 조금씩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거래소가 워낙에 못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든 수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작게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쪽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좀 아니라는 거죠. 유가도 오르고 있고 화학주들이나 정유주들이 아주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예전 실적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선주도 아마 이번에는 큰 사고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는 현대차도 심지어 움직였었는데 네. 그런 대형주 쪽에 수급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말해 보시면은 그런 종목군들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비중 쪽에서 거래소에 화학주도 좋습니다. 정유주도 좋고요. 조선주도 단기적으로 괜찮고 그런 종목군의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은 충분히 괜찮겠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결국 계속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형주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제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누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상징적인 의미에서 방금 제가 전략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대형주 쪽을 당연히 비중을 개수를 좀 높여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이미 했고요. 지난주에. 현대중공업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었는데 뭐 문제도 삼고 뭐 성장성 문제 얘기 나오고 실적 문제 많았지만은 지난주에 1조 6천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증권사 리포트들 모두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좋은 실적과 호평이 나오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 나오면 도로묵인데 쌍꺼리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검증을 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철강업 보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 많았지만 역시 이번에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 3,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특히나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은 합병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하이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해외 콜센터의 실적을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하반기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추세도 괜찮고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다만 실적 발표 안 한 게 이제 현대중공업과 NC소프트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4월 28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작년과 같은 어떤 대규모 어떤 실적 나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낮다. 살짝 플러스거나 살짝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역시 현대중공업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내일 발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5월 13일 날 실적 발표가 있게 되겠는데 뭐 이 종목은 좀 안타까운 게 그동안 계속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은 시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지난주에 상당히 좀 괜찮은 그 추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은 늘 뭔가 문제를 삼았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동안 재작년에 2,000억의 영업이익과 또 작년에 2,700억의 영업이익을 본다 그러면 실적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성장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클라우딩 게임도 그렇고 성장성 자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보셔야 되고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무린페이퍼가 단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거죠 급등주 중에서 중소형 급등주 중에서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종목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30억도 안 되는데 이번 1,4분기 실적이 무려 영업이익이 90억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턴어라운드, 강한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을 가진 종목들은 비록 급등했더라도 가져간 게 맞다. 지금 PR 봐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중소형주 여전히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